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엄청나게 싹도노. 오늘은 특집 서울시장 선거편인데 이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 힘이 압승을 하였어. 그래서 오늘은 왜 선거를 한 것인지, 선거의 과정과 국민의 힘이 이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게. 우선 광역시 시장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뽑는 선거인데 왜 서울 부산만 하는지 궁금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유는 전임 서울시장 씨발 아저씨랑 부산시장 오거돈 도리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래 직원들에게 잭스를 알려주겠다느니 허벅지가 개꿀딱이라니 하는 천인공노한 성추행을 한 것이 들통납 화면이 돼버린 것인데, 사실 두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 인생형 구정지를 줘도 모자랄 정도의 중죄를 할 수 있어. 물론 한 명은 스스로 쾌삭했지만, 그래서 잘리게 된 두 명을 대신해 남은 임기를 땜빵해줄 시장을 뽑는 투표를 한 것인데, 양심조도 없는 민주당은 사실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선거였어. 왜냐면 민주당 당내 규정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시장직을 잃으면 거기서 열리는 재보선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문구가 만들어서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당 사람이 똥 싸서 줬던 지역에는 반성의 의미로 사람을 내지 않겠다는 말인데, 재밌는 건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 그럼 이걸 왜 만들었지? 사실 총선이 끝나고 실행되는 첫 재보궐 선거는 보통 시골 군수나 지방에서 뇌물 처먹은 기초의원 몇 명이나 뽑는 핵무잼 선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학계 발전한 두 의원이 대한민국 제일 2도시의 단체장이라 도합 1300만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참여하는 역대급 재보궐 선거가 되면서, 1년 뒤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 전투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양당 모두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할 상황이 돼버렸어. 어쨌든 양당의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후보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도쿄박의 동무대였어. 초반 인력 싸움에서는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뚝배기 다 깨버렸는데, 장관직을 하고 있던 영선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숨진 채 살아나지 못한 국민의힘당 자체에 대한 지지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지는데 바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100% 시민 경선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야. 보통은 자기 당원들과 무당층까지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0% 시민 경선을 한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까지 물어보겠다는 말로, 확실히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전략이었어. 그래서 당내 입지가 세지만 좌파들과 중도층에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고, 타짜 세훈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하게 돼. 그래도 아직까지 대가리 덜 깨진 민주당인들이 박영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는데, 이때 LH게이트가 터지고 말어. 안 그래도 집값이 나만 사지 못한 비트코인 마냥 개떡상의 민심의 폭발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집값 잡아야 할 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땅 투기를 한 것이 발각돼버린 것이었는데, 문크가 임명한 전 현직 관료들이 핵심 범인들이었어. 그리고 그동안 아가리로 서민 코스프레하던 민주당계 의원들이 공무 사직하지 못하며 땅 투기를 하던 걸 들켜버렸고,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무지성 거인들마저 대갈통이 깨지며 압도적인 지지를 철회하였고, 승부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이때 또 한 번 국민의힘이 두 번째 승부수를 던지는데, 제3지대에 있던 안동간잡이 안철수와 단일화 발표를 하게 된 것이야. 그 과정에서 의외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내용은 둘째치고 조근조근 말하는 두 사람의 토론이 TV 및 유튜브 중계를 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되었어. 게다가 두 사람의 지지율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상황이라 좌파들도 관심 가질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는데,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승자는 오세훈이 되었고, 졌지만 아름답게 물러나주는 안철수의 모습을 끝으로 엔딩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며 답보 상태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폭발 익스플로전을 시전하게 돼. 이를 의식한 영선이도 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랑 저쪽은 브로맨스면 이쪽은 핵물이다 를 시전했지만, 할망구 바카스 쇼를 보고 싶은 국민은 누구도 없어서 그대로 개폭망하고 결선을 시작해 이제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었는데, 영선이는 세훈이의 내곡동 문제를 들고 와 집중공격을 하게 돼. 영선이가 주장하는 바는 오세훈이 시장 시절 자신의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땅의 특혜를 주었다고 한 것인데, 사실을 알아보니 오세훈의 장인이 4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이었대. 땅
세계를 40년을 존버하니? 누가 봐도 어거지를 쓰던 명선이의 네거티브가 크게 반향을 못 얻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질은 잊어먹고 10년 전 땅 측량할 때 근처 생태탕 집에서 백바지를 입고 밥을 먹은 정황을 찾았으니 거짓말을 실토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일명 백바지 양푼이 생태탕 작전을 펼친 것이야. 선거 내내 도큐박은 생태탕 못 먹어 죽은 귀신마냥 생태탕만 찾고 있었고 세훈이는 그거 해명한다고 판넬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어. 이제 마지막 결전에 클라이막스 TV 토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둘 다 각 당에서 내놓는 달변가라 역대 최고 빅매치가 예상되었는데 지지율이 많이 밀려 급해진 영선이는 TV 토론 날에도 내곡동 생태탕만 찾으며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네거티브에 사용하게 돼. 그 과정에서 말실수도 많이 하였는데 일단 집 없는 서른과 일단 독재자 잠 쉽조인까지 이연타석 히트시키며 안녕하세요. 이 모가지의 칼을 꽂아버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뭐 독재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세훈이는 토론회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승자가 돼버렸고 그 결과 지지율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어. 그렇게 4월 7일 선거가 시작되었고 개표 3시간 만에 당선이 발표되며 명선이의 아가리에 드디어 생태를 쑤셔넣은 세훈이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게 돼. 은골세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다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로국적인 한편의 드라마가 탄생하였는데 그만큼 이번 서울 수복작전의 의미도 남달라. 우선 지난 새누리당 시절 포함하여 2016년부터 패배만 하던 우파 정권은 정확히 5년 6개월 만에 승리를 하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것이며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사실상 정계은 필수순위였던 오세훈을 살려냈으며 단일화를 통해 1등 공신이 된 안철수도 기존 정통보수 사이에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며 다시 한번 강력한 대선주자로서의 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되었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문크 정권 동안 탄압받고 패배만 하였던 20, 30대 남성들이 처음으로 승리를 하며 단합을 이뤄낸 것인데 72%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사실상 짐구렁어 출신을 제외하면 모두 문크에게 돌아섰다고 보면 되는 것으로 결국 지금의 페미 세상과 탄압의 뿌리는 문크의 거를 제거하는 것부터라는 걸 20대 모두가 알아버렸다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패배에만 젖어있던 모든 자유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이번 서울 부산 복벌선거는 아마 역사의 순간으로 영원히 기록될 거야. 아참 부산은 그냥 쿠파다가 이겨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며 가슴이 웅장해진 군침이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